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금산군에서 군수를 그 비방하는 언론 기사들이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그 문제의 쏠린 기사들이 요즘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서 그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 D신문에서 제 기사가 쓴 그 파크 골프장에서 당시 수해복구 재해 중에 그 재해민들 생각지 않고 파크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겼다 그러면서 그 골프채를 들고 사슬하는 장면을 이제 누군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인용해서 뭐 파크 골프를 마치 즐긴 양 그 기사화 시킨 것은 문제가 대단히 크다라는 상황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수해 복구 작업 현장에서 이제 군수는 밀짚모자 쓰고 그 다음에 그 논밭에서 일할 때 신는 그 물장화를 신고 그 샷을 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골프를 즐기는데 그 논밭에서 일하는 장화 신고 그 밀짚모자 쓰고 골프 치는 사람 봤습니까? 그리고 그날 뭐 얘기를 들어보니 재원의 수해복구 현장에서 이제 수해복구 작업을 한 후에 그 군청으로 귀갓길에 요청이 있어서 이제 수해복구 그 파크 골프장 잔디밭을 어느 정도 복구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방문해 주기를 원해서 이제 그곳을 방문했는데 이미 방문할 때 그곳에서 그 파크 골프장 회원분들이 한 두 분이 골프를 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군수님도 잔디 복구를 완성했다고 하니 그러면 공이 잘 굴러가는지 한번 쳐보겠다. 그래서 그 공을 놓고 한번 딱 친 모습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그 파크 골프를 즐긴 것 마냥 기사화 시킨 것은 이 정치적으로 뭐 군수를 비방하기 위한 그런 기사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8월 6일인가 8월 7일 8월 7일인가 그 진산 초등학교에서 뭐 백제 인삼 제막식과 관련된 그 주민 행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행사를 주최하고 주도했던 인물들은 따로 있고 이제 사전에 자신들이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참석해 주기를 원해서 군수는 당연히 자기가 관할을 하고 리더해야 하는 그 금산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이런 건 싫다 뭐 해서 편향적으로 생각해서 뭐 참석을 안 하고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민간 단체에서 사회 단체에서 이러한 행사들을 한다 하니 이제 참석해서 뭐 그 국민들과 교감을 해야 되는 거죠. 사회 발전을 위해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소통해야 되고 또한 참석을 해야 그 행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뭐 가서 군수가 뭐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뭐 이러한 것도 아니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고증과 그다음에 학계의 그 여러 가지 검증 절차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군수가
행사에 참석한 것이 무슨 뭐 저 월명동에 가서 한 것도 아니고 월명동 땅에 가서 확인한 것도 아니고 다만 그 민간 사회단체가 주도하는 행사가 진산 초등학교 그 강당에서 있었는데 그 진산 초등학교 행사장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한마디 한 거죠. 그렇다고 뭐 그 연설을 했는데 연설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 당신들의 백제 인삼 비석 세운 걸 절대 지지하고 이걸 인정하고 여기 진산 뭐 어디 성막리? 성막리를 뭐 백제 인삼 종주지로 만들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했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군수도 그 인삼 역사 이론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말할 사람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민간 사회단체가 주도하는 그러한 행사에 군수는 당연히 참석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걸 무슨 뭐 종교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억지로 문제를 삼아서 네거티브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뭐 하나의 뭐 정쟁으로 삼아서 어쨌든 군수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네거티브는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지나친 오버 과오 뭐 이러한 부분으로 기사화 시킨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문 기사에 대해서 동조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동요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사실과는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간 잘못된 언론 기사에 휩쓸려서 끌려다니는 또한 그 요즘 지역 국민들이 아닙니다. 예. 제가 이 두 가지의 논란거리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결론은 금산 군수의 태도와 행동이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금산 군수는 사회 그 다음에 국민과 교감을 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들과 소통하고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리더자입니다. 지자체의 리더자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이 논란을 만들고 그 논란을 파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언론은 상대의 후보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그 상대의 후보를 추종하는 그 세력들이 만드는 이런 논란을 일으키고 만들어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평가하는 것이 주관적이지만 저처럼 많은 국민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나중에 더 큰 역풍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역풍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지 능력이 없고 지혜롭지 못하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금산 군수의 태도와 행동에 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언론이 그 문제가 될 것도 아닌데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논란화 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